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드블릭 365 보트주우고 3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매즈기포 200K 코이사이사 3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아이유 물결표 루피 CHOI 0404지 별풍선 10개 선물. 시제스한 0522 62 시제스한 0522 3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별풍선 1개 선물. 01193 장풍댕 러스타이러브2 별풍선 500개 선물. 그랑블루 1883 크기밀쌈. 4348 푸름 575 별풍선 50개 선물. 네, 오늘 조금 어버버 할 수 있는데 잠시만 소리 좀 조금 잡아봅시다.
자, 마이크 테스트. 아아. 마이크 테스트. 아아. 자, 마이크 테스트. 자, 아직 작다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마이크 테스트. 아아. 배경음악이 크다고요? 그걸 좀 줄이면 되지. 자, 어떤가요, 이제? 야, 조금 이제 평소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어. 컴퓨터가 바뀌어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평소보다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감이 멀다고 해야 되나? 아. 자, 평상시대로 이제 좀 해볼게요. 자, 처음 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은 어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평상시 대비 목소리 대비해서는 이제 평상시가 100이면은 목소리가 얼마? 그리고 또 뭐야 그 뭐라고 해야 돼? 음악은 몇인가? 자, 목소리. 자, 목소리. 땡땡 프로. 음악 땡땡 프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건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 동현 3535 3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조금 작다. 자, 잠시만요.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지금은 좀 어떠신가? 일단 좀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안 맞을 수 있는데, 조금 좀 보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 95%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아, 평소보다 약간 작다고? 80 정도? 그럼 조금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참. 자, 조금만 더 조절해보죠, 그러면. 01775 뮝 큼즈퍼 2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공사사이삼 무라미 카마이 치콩이. 근데 전자녀가 목소리가 저는 전혀 안 들려요. 아, 전자녀 목소리가 우렁차다고? 나는 그게 안 들리니까. 잠깐만, 전자녀가 우렁차면 어떻게? 전자녀는 조금 줄여볼게요.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전자녀는 조금 줄였습니다. 431 어버드 스타 3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자, 전자녀를 얼마나 더 줄여줄까요? 자, 그러면 전자녀를 좀 줄여줄게요. 자, 전자녀 많이 줄였어요.
자, 전자녀 어때 지금? 전자녀. 지금 줄여서 전자녀를 다시. 전자녀. 로맨티스트 캐텐일레븐 별풍선 30개 선물. 아직 크다고요? 아, 다시 또 줄여볼게요. 자, 전자녀를 줄였습니다. 전자녀. 음악도 크다고, 음악도? 음악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지금 컴퓨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11, 좀 세팅이 다르게 갈 수 있어. 크윈이리 별풍선 1개 선물. 자, 어때요? 이제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 음악이 크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제 세팅에서는. 아, 음악은 어때요? 음악. 자, 음악만 맞추면 됩니다. 음악. 음악 줄여줘. 음악을 어떻게 줄여? 아, 좋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줄여달라고? 아, 음악은. 음악을 줄여달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0212 들코랭 HRE0010411 별풍선 10개 선물 359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음악이 안 나온다고?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은 좀 음악을 좀 줄였거든요. 아, 목소리는 20% 정도 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을 거예요. 마이크를 조금 만졌어요. 아, 지금 좋다고요? 오케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컴퓨터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컴퓨터하고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세팅하고 이게 안만 달라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하면서 좀 맞춘 거고, 원래는 이제 그 예비 방송을 하고 맞추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몇몇 분들한테만 이게 좀 데이터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조금 했습니다. 지금 또 너무 쩌렁쩌렁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그 강퇴당한 사람들은 방송 끝나고 뭐 내가 저기 할 테니까 알아서. 다 이유가 있다고. 다 이유가 있다고. 이제 유배로 끝날지 강퇴로 끝날지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조절은 이제 안 할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을 맞추고 한번 들어봐야 돼.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그냥도 들어보고 이어폰 끼고도 들어보고 제가 다 들어봐요. 컴퓨터로도 들어보고 아이폰으로도 들어보고 아이패드로도 들어보고 뭐 기기별로 제가 뭐 이어폰도 끼고 들어보고 다 저도 체크를 할 거예요. 네. 강퇴는 끝나고 얘기하라고. 아프리카 쪽지를 보내든. 그리고 지금 아마 쪽지가 그 카톡이 쏟아질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라고 평소에. 내가 유배를 당했거나 강퇴를 당했으면 왜 내가 유배를 당하고 강퇴를 당했을까? 그걸 잘 생각해봐. 근데 다 1대1이 오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강퇴됐대. 그리고 지금 음질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제가 바꾼 이제 컴퓨터 자체가 오디오가 전에 거보다 조금 향상이 됐을 거고, 그거랑 또 이 마이크랑 좀 맞춰서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LBR이 왜 가? LBR 30원짜리야. 정신 차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쉽게도 선이 다 날아갔어. 컴퓨터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 그어놨던 선은 다 날아갔다. 깔끔하게 아주 그냥, 머리를 삭발한 것처럼 음질이 좀 단단해졌다고? 조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팅 이제 바꾸느라고 전 어저께 밤을 샜고 거의.
아침에 조금 2시간 정도 잤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딸내미 것도 그 미래 여군 것도 이제 아들 거를 미래 여군한테 이제 줬으니까 그 세팅도 막 바꿔줘야 되고 윈도우 다시 깔았고. 이제 투자를 해야지 방송 자체에다가. 왜냐면 그리고 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몇 개 있는데 자 그 어이구 씨 이거 어디 갔어. 판때기 프로그램 어디 갔어. 얘가 그림판이었는데 3D 그림판 어디 갔냐. 아 이걸 찾아놨어야 되는데 이걸 안 찾아놨네. 잠시만요. 아 그렇지 내가 사랑하는 3D 판때기. 네네. 아 나타났다. 야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매 판때기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항상 쓸 수 있게 이렇게 최대한 크게 맞춰놓을까. 이렇게 너무 큰가.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하고 투명한 캠퍼스는 뭐야. 아 이거 화이트가 낫겠다. 화이트가 낫겠고. 자 브러쉬. 자 브러쉬 잘 나옵니다. 자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쁜 소식은 뭐냐면은 아유 이게 너무 팍팍 움직이네. 이건 어떻게 조절하지 움직이는 거는. 아 이거는 제가 나중에 끝나고 세팅을 좀 바꿀게요. 오늘 이거 적응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오늘 일단 유튜브 글씨가 왜 이렇게 써지지? 좀 이상한데? 잠시만. 아 이거 설정도 바꿔야 되는구나. 아 미치겠네. 잠시만요. 오늘 조금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새로 방송을 이제 하는 거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와콤을 찾아야 되는데 와콤. 와콤 어디 갔니? 와콤. 아 이게 와콤이 안 보이네. 와콤이면 W 아니야. 와콤이 안 보이네. 이런 일이. 프로그램을 설치해놨는데 왜 안 보이냐. 여기다 와콤이라고 치면 나오나? 아. 아 잠시만요. 아... 이게 설정이 왜 없지? 잠시만요. 이거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그 옆에 버튼이 눌리지 않게 일단 바꿔놔야 되고 다음에 부드럽게 필업은 중요해. 이게 지금 캠퍼스가 너무 넓어서 그런 것 같은데 캠퍼스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아. 잠시만요. 아.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 피곤하네 이거 아주. 자 일단 벽타기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아까 좀 지나가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양조위 3개월 연속 구독 축하. 그 다음에 자 쭉쭉 내려가지고 자 용이야 용 2개월 연속 구독 축하. 자 라미 별풍 땡큐. 자 이자벨 3개월 연속 구독 축하. 로맨티스트 별풍 땡큐. 로맨티스트 별풍 땡큐. 케이윙 별풍 땡큐. 자 들코랭 별풍 땡큐.
자, 용용 죽겠지. 용용. 용. 그래, 용. 용용 고구마. 용용 고구마. 자, 글씨 한번 써볼게요. 글씨가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움직이는 게 평소보다 너무 많이 움직이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 아주. 자, 이거는 제가 적응을 하든지 세팅을 바꾸든지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보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으로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제 CPU를 그 인텔 걸로 바꿨어요. 인텔 걸로. 나중에 이제 컴퓨터 바꿀 분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 성능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제게 이제 4년 전에 이제 i7 7700이었어요. 7700. 잘 들으세요. 근데 이 뒤에 K가 붙으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 오버클럭이 된다는 그런 모델인데, 나도 요번에 처음 알은 사실인데, 뭐냐면 원래 제가 i9에 10900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조근의 그 낭만공장이라고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어. 내가 좀 좋아하는 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저가로 맞추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었지만, 그분한테 이제 그분하고 전화를 내가 1시간 반을 통화를 했어. 그래갖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물어보고 그분이 또 제안 주고 한 걸로 했는데, 그때 말씀해 준 게 뭐냐면 K가 붙는 거를 하는 게 나으실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K가 아닌 거는 이제 우리가 CPU가 돌아갈 때 클럭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마 2.7인가 그렇더라고. 이게 4가 최대치인데 K는 평상시에 3.3인가로 돼 있어요. 지금 한번 볼까요? 그 얘기 뭐냐면은, 똑같은 전기 소비를 하는 건 아니지, 전기는 좀 더 먹을 수 있는데, 이 CPU가 조금 더 높은 클럭에서 돌아가게끔 설계가 됐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사람 머리가 조금 더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느낌으로 평상시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 여기 지금 보면 지금은 좀 이제 방송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데, 평상시에 3.3 정도 있고, 요게 제게 아이 그 일단 좀 들어보세요. i7700이 속도가 이게 최대가 4까지밖에 안 나왔어, 맥스가. 근데 얘가 지금 이제 돌아가는 그 클럭 자체도 좀 빠르게 나오죠. 잠시만, 목소리가 자꾸 잠겨서. 아아, 지금 목소리가, 오늘 이제 목을 많이 쓰진 않고 다른 작업들 하느라고 내가 어저께 밤부터 꼴딱 새고 이래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안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달라진 게 뭐냐면, i7700이 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4개였을까? 근데 10개로 늘었고, 논리 프로세서도 10개인가 그랬는데 20개로 늘었다고. 그러니까 같은 CPU 안에 이제 생각하는 방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야? 참나 진짜 별. 아니 이렇게 안티가 이렇게 귀엽냐? 별풍선을 쏘고 있어. 아니 뭐 안티가 별풍선 쏘고 해도 돼? 안티가 별풍을 쏴.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내가 그렇게 좋아? 왜 이렇게 쫓아댕겨?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아, 너무 귀여우시네, 진짜. 아, 진짜. 내 화면에 띄어는 줄게. 그래, 쐈으니까. 자, 아이고. 키위, 그래. 불법 리딩, 별풍, 땡큐. 아이고, 진짜. 됐어요? 어. 풍선은 좀 내릴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2326 벤자민. 아, 벤자민, 별풍, 땡큐. 별풍선 100개 선물. 그 와중에 이제 맞춰가지고 잠시만. 안티가 진화 중이야? 근데 안티 팬도 팬은 팬이지. 안티 팬도 팬은 팬이지. 안티라서 그렇지.
뭐 본인 방송에서 언급해주면 좋아한다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만 누가 얘기해줬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나가긴 나가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복 투자를 맞게 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어우 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끝나고 이제 그뭐 예를 들면 뭐 1시간 반이다 이렇게 인코딩을 하면 인코딩이 뭐냐면 이제 영상을 합쳐주는 작업을 인코딩이라고 그러는데 그 작업을 하면 28분 정도가 걸렸어요. 이제 어저께 했던 비슷한 게 제가 미리 재봤거든.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이제 이 i7에서 i9으로 교체하면은 그 얼마 정도를 생각했냐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i7 7700이란 모델하고 i9 이제 10900하고 K까지 붙은 걸 했단 말이야. 요 차이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더 추가해서 이제 요걸로 했어요. 되게 잘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오늘 되게 그 새로 알게 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컴퓨터 방송이야. 자, 이게 몇 분이 됐을 것 같아요? 자, 맞춰보세요. 이미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못 들으신 분은 한몇 분쯤 됐을까? 이게 단축이. 28분 걸리는 게. 아, 아까 이미 내가 얘기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영상 같은 걸 편집하시는 분 있으면 내가 팁도 드릴 거예요. 컴퓨터 맞출 때. 용산 같은 데 가서 눈탱이 맞을 수 있잖아. 눈탱이 안 맞게 해준다고 내가. 자, 정답은 7분입니다. 7분. 7분인데, 저는 솔직히 몇 분을 예상했냐면, 15분을 예상했어요. 15분. 왜냐면, 자, 절반보다는 조금 덜 줄어들 공주비 거다라고 저는 이제 340호 생각을 했는데, 미성동동 3개월 예, 연속 아까 구독 내가 7분 중입니다. 걸린다고 얘기했고, 이건 퀴즈를 낸 거잖아요. 근데 7분이 걸리더라고. 똑같은 걸 해봤는데. 근데 이제 다른 조건은 동일해요. 뭐냐면 제가 32기가 램은 동일한 조건이야. 그대로. 근데 램이 조금 더 빠른 게 꼽혔을 거고, 이제 메인보드가 달라지면 이게 빨라져요. 컴퓨터가 CPU만 좋아진다고 빨라진 게 아니라 메인보드도 되게 중요해. 메인보드. 메인보드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행정부 같은 거지. 이제 돌려주는 역할이니까. 운영을. 매니지먼트라는 게 거잖아요. 근데 또 조건이 뭐가 떴냐면 제 이제 하드가 SSD라고 있잖아요. 그게 M2 삼성 거 이제 981A라고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저렴해. 이거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 1TB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거의 비슷한 거야. 비슷한데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제 2060이 껴졌다는 게좀 차이가 있지만 전에 게 1060이었고. 이제 이게 1060이 2060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 차이랑 CPU 바뀐 거랑 메인보드 바뀌었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이 동영상을 인코딩 할 때는 CPU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산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 같은 걸 일을 하신단 말이야. 근데 용산을 갔어. 근데 마치 영상 편집을 하면 그래픽 카드가 되게 좋아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 돌릴 때 여기 이제 뭐냐면 맨 밑에 이렇게 왜 아이콘 쭉 있잖아.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작업 관리자라는 걸 눌러봐요. 그럼 요게 뜨거든? 근데 처음에는 요렇게 뜰 거야. 처음에 요렇게 뜰 거라고. 요렇게 뜨면 요 밑에 자세히를 눌러. 자세히 왼쪽 밑에. 그럼 요렇게 나오거든?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탭 성능을 눌러. 성능. 그럼 이제 여기 쭉 나와요. 자, CPU는 지금 이용률이 14%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와이파이 얘기도 해드릴 건데, 자, GPU가 이제 그래픽 카드거든? GPU는 지금 사용이 거의 안 돼.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자, 다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코딩을 하려는 사람, 자, 혹시 있으면 손 들어봐, 손. 자, 내가 이제 인코딩 같은 거를 이제 편집 같은 걸 한다. 영상 편집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근데 되게 귀중한 정보를 주는 거야. 여러분 돈을 세이브해 주는 거라고. 투자를 그런 쪽에 하시는 분은 CPU를 무조건 좋은 거를 하면 돼. CPU. CPU에 투자를 해야 돼. CPU. CPU에. 근데 그래픽 카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내장 그래픽 카드만 써도 돼요. 왜? 동영상을 인코딩 할 때는 이게 연산을 하는 거야. 근데 CPU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
그래픽카드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용산에 맞추러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속으면 안 돼요. 영상 편집하는 거 막 몇백만 원에 막 눈탱이 맞추기도 한데, 근데 어떻게 맞추냐면 그래픽카드가 당연히 좋아야지 향상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눈탱이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리미어를 쓸 때는 그거는 좀 봐야 돼. 나도 써보진 않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프리미어에서 그 동영상 가속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적용이 되는 그래픽 카드가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잘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램은 있잖아. 나는 32기가를 꼈지만 사실은 내가 넉넉하게 낀 거고 16기가로 하면 딱 최적이에요. 16기가. 16기가에서 32기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내가 작업을 아무리 돌려도 있잖아. 그리고 새벽에 내가 시간이 혹시 되면 배틀그라운드도 한번 돌려볼 건데 뭐 전혀 문제 없을 거고 지금 이제 램도 보세요. 자, 메모리가 지금 사용률이 21%밖에 안 되잖아. 32기가인데 16기가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혹시 이제 아, 나 딴 거 필요 없고 뭐 사령관이 맞춘 거 그대로 하고 싶어 하면은 내가 알려는 드릴 건데 그러면 좀 돈이 많이 들어요. 한 234만원 정도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럼 어떻게 돼? 제가 얘기한 사양대로 거의 비슷하게 맞춘다고 했을 때 내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70만원 그래픽카드를 빼면 본체만, 자, 제가 234만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래픽카드를 만약에 안 한다, 나중에 낀다고 치고 제외하면 70만원. 지금 채굴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비싸져 있잖아. 더블 정도 올라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평상시 같으면 한 190에서 200이면 맞출 걸 지금 더 준 거죠. 어차피 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164만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164만원 주고 컴퓨터를 맞추면 5년 정도는 빵빵하게 쓸 수 있어요. 5년은. 근데 이렇게 맞출 필요 없어. 컴퓨터 자주 안 쓰는 사람은. 그리고 10년도 버틴다. 충분하게. 왜? 지금 사용해서 제일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10년도 버텨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거 인텔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 인텔에 가면, 인텔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표가 나와 있어. 이게 좀 글씨가 작죠? 자, 여기 보면은 제 거를 찾아보면 이거거든요, 이거. 아, 이거 색깔이 안 칠해지게 돼 있어갖고 내가 칠할 수가 없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CPU가 뭐가 좋냐 이거 볼 때 코어 수하고 스레드라는 게 있어, 스레드. 자, 10900K면 뭐야? 코어가 10개고 스레드가 20개야. 근데 자, 7700 한번 찾아볼까? 7700? 자, 7700은 몇 개요? 4개, 8개잖아. 이게 차이가 난다고. 풀세팅 한다고 300만원까지 안 넘어가. 자, 이게 코어가 10개, 20개였잖아. 근데 전에 거는 4개, 8개라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속도는 조금 더 빨라졌지만 처리하는 이제 코어 수가, 코어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 CPU 속에 머리 개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충.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만약에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하시는 분, 영상 편집하고 막 이러신 분들은 조금 이제, 근데 조금 저건 달라요. 그 3D 가속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그래픽 카드를 써야 돼. 그런 분들은 조금 또 달라. 뭐 CAD를 쓰냐 이런 거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저도 그래서 그 유튜브 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드려서 해본 거예요. 그분이 평소에 제가 보니까 눈탱이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거야. 그분이 최저가를 받진 않아요, 솔직히. 약간 더 받는데 그 대신에 제대로 상담해주고 눈탱이 안 맞추고 해준다 이거지. 나는 그런 사람이 더 좋다는 거야. 무조건 싸게만 맞춰주는 것보다. 3D 쓰는 거는 조금 봐야 돼. 그럼 이제 그래픽카드가 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지. 3D는 이제 렌더링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CPU 영향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벤자민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용도로 할지를 그 단톡방에다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까지는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뭐 48살이 컴퓨터 조언 주고 있어. 그리고 그 음질도 음질인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지? 이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와이파이가 이제 들어있는데 뒤에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제 방도 사실은 이게 제 방은 유선은 100밖에 안 나와요. 100메가. 딸내미 방이 500이 나와 오히려. 그게 왜 그러냐면 인터넷 통신 회사에서 그 선을 따줄 때두 개밖에 안 따주거든. 그게 좀 이유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바꾸려면 좀 골치가 아파 이게.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컴퓨터 본체 뒤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동축 케이블 같은 게 있더라고.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 이렇게 있고 거기다 이제 끼는 걸준 거야. 끼는 걸준게 뭐냐면은 이렇게 케이블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 돌려서 끼우고 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샤크 안테나 같은 걸 줬다고. 이렇게 샤크 안테나. 이게 이제 와이파이 잡으라고. 근데 요즘에 이제 앞으로 나올 표준이 와이파이 6거든요. 이게 이제 엄청 빠른 와이파이야. 근데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데 얘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 혜택을 보는 거지. 근데 와이파이가 들어가는 모델하고 안 들어가는 모델하고 보통 뭐한 2만 원에서 5만 원 차이 나는데 어차피 별도로 껴도 이게 들어요. 드는데 얘가 좋은 게 뭐냐면 두 개를 선으로 연결을 한 거에다가 선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이야.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게 와이파이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이거 몰랐징. 이거 유선 아니야 지금. 우리 방에 보니까 코인 그다 누리라. 나 컴퓨터 이런 거좀잘 알더만. 지금 유선 랜을 나안 꼽았다고. 왜? 그 컴퓨터를 교체하고 지금 첫 방을 하는데 과감하게 지금 와이파이로 들어간다는 거는 사령관이 이제 약간의 그 믿음이 있는 거지. 아, 문제가 없겠구나.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요. 속도가 440이 나왔어, 440. 우리 집 요금제가 500인데 440이 나오면 다 뽑아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운로드가 업로드도 330인가 나왔어. 이제 이게 다운 업.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제가 3일 전인가 4일 전에 배틀그라운드 다운받을 때 엄청 오래 걸렸거든. 거의 뭐 1시간인가 걸렸던 것 같아. 근데 요걸로 받을 때 거의 뭐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엄청 금방 받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방에서도 아파트가 좀 오래되거나 이러면 랜선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 또 무슨 뭐 원룸 같은 데 살고 이러면 예전에 지은 원룸이면 랜선이 없고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그냥 이제는 앞으로 그냥 무선 랜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엄청 빨라.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 근데 요거는 사실은 그 컴퓨터 맞춰준 분도 무선은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두셨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가 와이파이 들어간 걸로 해주세요 그랬거든. 나도 궁금해가지고. 근데 대박이에요. 완전 초대박이야. 초대박. 기대하지 않았던 큰 수확이지. 아주 초대박이야. 그래, 무선 랜카드 달면 되는데 무선 랜카드 다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 왜냐하면 이거는 메인보드 자체에다가 그냥 포함이 돼버렸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지. 직접 회로에 들어갔는데. 저희는 랜선 자르는 바람이 없습니다. 우리 방에 그 김고은 내가 그렇잖아. 랜선이 없잖아. 김고은이 만약에 컴퓨터를 바꾼다 그러면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창 열고 하는 것도 보면 여러분 평소 방송하던 속도랑 좀 다르게 느낄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쭉쭉 열리잖아, 지금. 이게 지금 무선이야, 무선. 보셨어? 그렇다고 또 무리해서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지르지 말고,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빠르게 지를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기사가 나섰죠?
자, 오늘 이제 그 더 게임즈 데일리의 이제 기사가 이제 두 번째로 떴는데, 자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난리가 났던 거는 크로미아가 이제 너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떴던 거고, 여러분 이제 크기를 조금 키워드릴게요. 잠시만, 그리고 제 거 모니터링 화면도 좀 키워야 되겠다. 아. 자, 제 것도 좀 키웠고. 자, 여기 이제 그 뭐냐, 그 코리니 방송 시작했다는 얘기도 쭉 있고, 이렇게 쭉쭉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종목으로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아, 오히려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그, 이, 여기 이제 기사 내주신 분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기사가 나갔는데 네 배가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럽다고 좀 하시더라고요. 아, 왜 부담스럽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마치 이제 여기서 그 조작을 뭔가 해가지고 뭐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 이 기사 낸 데가 뭐 세력이냐 뭐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조금 곤란하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문의 전화도 많이 왔대요. 문의 전화도 많이 왔대. 그 기사 보고서 여기 문의 전화도 좀 왔대.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4배가 올랐으니까. 문의 전화도 좀 온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아니 기사를 냈는데 솔직히 나도 얘기했잖아. 256원을 가는 거는 나는 이 정도 시간까지는 예측을 못했다고. 근데 일주일 만에 쫑이 나버렸잖아. 그것도 수요일날 매주 연재가 나가기로 했는데 다음주 수요일 오늘이 아니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도달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에요. 이 기사 때문에 오른 건 아닌데 상황이 이제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처음 여러분이 기자고 기사를 냈는데 이게 처음에 너무 그렇게 막 순식간에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 너 돈 받고 뭐 기사 써줬냐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 너 세력이 뭐 이렇게 작전 짠 거에 네가 도와줬냐 뭐 약간 이상하게 오해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좀 곤란하셨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좀 그런 상황이었고. 그 기자분이 이제 그 종목을 샀는지 안 샀는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그건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거 서로 물어보는 거 예의도 아니고. 왜? 뭐라 그럴까요? 그분 입장에서 제가 여쭤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샀어도 그렇고, 안 샀어도 그런 거야. 왜? 안 샀으면은 열받으실 거고, 그죠? 만약에 사셨으면, 사셔서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났어. 그럼 나한테 좀 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좀 그럴 수 있지. 약간 이제 그런 거고,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냐면, 리플보다 나쁜 게 저는 스와이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놈들이 진짜 나쁜 놈이야. 그리고 이제 벌금이 제가 그때 이 64억 원으로 봤던 제가 그 기사 링크를 못 찾아가지고, 기억으로 일단 썼어요. 쓰긴 썼는데, 그, 이오스가 전에 낸 벌금에 비하면 뭐 4분의 1 수준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내고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요거 이제 벌금 내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뒷부분에 조금 이제 기사, 이게 제가 보내드는 거에 양이 한 반 정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 제가 보내는 원고에 자 2분의 1 정도로 양이 준다. 그리고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제가 뒤에는 약간 이제 작게 적혀 있는데 뭐냐면 어딨냐? 리플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 리플이. 근데 리플이 만약에 미국에서 기반을 놓고 떠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어떻게든 미국에서 남아서 버틸려면 뭐 로비도 하고 벌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알아서 잘 버틸 거예요. 그래서 리플은 지금 워낙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그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움직일 거다. 그래서 제가 리플을 제가 이제 그 유료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도 좀 차별은 약간 둬야 되니까 일단은 뭐 한 700원에서 한 750원 정도 이제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누구에게나 말씀드리는 버전이고, 차별점은 둬야 되잖아. 그래서 그 유료방에 이제 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드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올랐던 종목은 한번, 비트코인도 좀 봐야지. 자, 비트코인은 지금 김프는 없고, 제가 그때 그어드린 거 비슷하게 좀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고가 많이 올랐죠. 아르고가 이제 42원에 추천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한번 먹고 또 먹고인데, 자, 아르고처럼 이렇게 로드맵 이런 게 나오는 데가 좋은 코인이에요. 제가 좋은 코인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자, 뭐 러프하게는 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아르고는 좀 제가 뭐라 했어, 좀 길게 봐야 되는 코인이고, 내년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기업들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코인이 괜찮은데 많이 상승한 거는 좀 물리더라도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오르지 말아야 되는데 잡스럽게 오른 거, 이런 옵저버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벌써 이런 거 반영 다 끝난 거고, 옵저버를 잘 생각해봐. 내가 날씨 예측하는 코인이 왜 말도 안 되는지는 벌써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날씨 예측은 있잖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슈퍼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아, 시계를 좀 옮겨달라고? 저 시계가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까 혹시 몰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시계를 그냥 없앨까? 나는 좀 사실 필요해서 그런데. 사실 저를 위해서 저기 한 건데, 저건 뭐 없애야 되겠다. 시계는 제가 일단 방송 끝나고 없을게요. 지금 못 찾겠어요. 오늘은 그냥 보시고, 오늘은 그냥 보시고 시계를 조금 크기를 줄이는 거는 안 돼. 아니, 시계만 옮길 수가 없다고. 시계가 채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계만 못 옮긴다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자, 오늘 이제 처음에 방송할 때 그런 느낌이 좀 난다, 이제. 처음에 방송할 때 그런 좀 느낌이 좀 이제 설레는 그 느낌 같은 게 조금 있네. 예전에 제가 할 때 막 우여곡절 많이 겪은 거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알지. 처음에는 뭐 마이크도 없어가지고 막 그랬으니까. 아, 지금은 추억이지만. 자,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최소로 줄은 거 이제 얼마 됐나 볼까. 거래대금이 또 늘었어, 이 시방새들이. 40억으로 아, 진짜 징하다, 이 새끼들. 징해, 진짜 징하다. 그만 좀 해라 이제. 메타듐이 거래가, 물론 이제 메타듐 10.5원에 추천해서 많이 가서 축하드리고, 8천억이고 비트코인보다 많고, 페이코인도 5200억, 말 같지도 않은 거래량이고. 이거 다 누구 눈탱이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잘 털고도 이제 많이 가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아르고하고 그 오브스하고 이게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마로도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30원에 잡아는 드렸는데, 솔직히 나는 마로는 한 따블 먹으면 잘 먹는다 생각했어. 여기 뭐 더 간 건 이제 그 잘 드신 분들 영역인 거고. 무비블록도 뭐 그렇고, 엠블도 마찬가지고. 뭐 캐리 이런 것도 올랐고, 퀴즈톡도 뭐 많이 올랐지. 아는 많이 못 올랐고 생각보다. 그때 여러분들 다 징징거리던 종목들 아니냐. 언제 가요, 뭐 이런 거. 뭐 스펜드도 마찬가지고, 아이오타도 마찬가지고. 그냥 들고 있었으면 한 대여섯 배 먹을 것도 많이 있었고.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잘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봉을 크게 보라고, 월봉, 주봉 보라 그러고, 4시간 봉 이상 보라 그러고, 자꾸 어설프게 사고 팔지 말라고 얘기했고,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들고 있었던 사람이 결국 크게 먹은 거지. 사고 팔고 한 사람은 뭐 많이 먹어봐야 40%, 50%, 100%? 진짜 많이 먹으면 200%지만, 들고 있는 사람은 한 400%, 500% 막 이렇게 먹잖아. 잠시만요. 이제 그런 상태고, 그래서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래서 아까 뭐 선물도 좀 보내주고 했는데, 뭐 한우만 이렇게 연짝으로 보내주셔가지고, 뭐 한우만 이두번 연짝 먹게 생겼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아까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또. 자, 나도 메모를 좀 해놔야 되겠다. 오늘 내가 정신이 없거든.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요건데, 요건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뭐냐면은, 페라이트 코어라는 거거든? 내가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 아, 진짜 목소리 오늘 왜 이러냐, 좀. 목에 자꾸 이렇게 뭐가 끼는 느낌이 나냐. 이게 페라이트 코어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오디오 같은데 이제 잡음이 스피커가 일어나는 게 있거든. 뭐냐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 스피커가 있어. 컴퓨터 연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컴퓨터 뒷면에 이제 잭에 그 연두색 잭이 그 여기 잘 보면 색깔을 맞춰놨잖아. 연두색 잭은 스피커에 꼽는 거고 핑크색으로 된 거는 마이크에 꼽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야. 약속인데, 얘를 갖다 지금 두번 감아놓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두번 통과하게 선이. 한 번만 통과하는 것보다 두 번을 통과해주면, 그, 잡소리를 줄여주는데 더 효과가 있어. 그래서 이거 한 5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배송비가 더 들겠지. 근데 저는 이제 참고로 지금 방송하는 것 때문에 이거를 그 컴퓨터에 연결된 선이란 선인데 다 꼽아놨거든. 뭐 옆에 무선 충전, 뭐야. 충전기 연결하는 케이블부터 해갖고 한 10개 이상을 꼽아놨어. 그래갖고 제가 지금 방송할 때 잡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제 방에 이렇게 찡 하는 이렇게 잡음이 나잖아. 그럼 그게 방송에 다 들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그 스피커를 꼽았는데 이렇게 찡 하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저걸 하면 되지. 전이구 JK92503에 별풍선 10개 강퇴당한 사람들이 뭐 다시는 3,360번째로 못 들어가는 건 공감이 아닌데 내가 뭐 어떻게 좀할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유배일 수도 있고 영구 강퇴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어쨌든 강퇴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못한다는 거야.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 뭐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응 아니야. 잘 여러분들을 잘 되돌아보시라고. 아, 이거 선 찝히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선 약간 눌리는 거 정도는 상관없어. 오늘 뭐 차트 보고 이럴 시간 없어. 빨리 끝낼 거야, 나도. 그저 그냥,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 좀 보라고. 뭘, 차트를 뭐, 차트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아유. 차트 본다고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나는 것도 아니야. 자, 이거 그래서 한번 좀 써보시라고. 그러면 도움 많이 된다. 그리고 특히 있잖아. 이걸 스피커만 꼽는 게 아니고. 아, 맞아요, 맞아요. 자동차 블랙박스에 감아놓으면. 아, 후진왕모도시님이 좀 아시네. 이거 맞다. 블랙박스 앞에 그 연결된 선 있잖아요. 여기다 이걸 꽂으면은.
그 리모컨 거리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차 엔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봐야 되는데,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영상이 있을 거야. 얘가 이제 자석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동차 엔진이 ECU라고 그러잖아. 전자제어 엔진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엔진룸에 어디 선 같은 데다가 이거를 설치를 굵은 거 갖고 하면, 훨씬 그 차가 좀 조용해진다 그래야 하나? 그런 게좀 있어요. 엔진 오일을 간다고만 해서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있고, 저도 찾으면은 공유해 드릴게요. 왜냐면 차도 전기 장치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전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특히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게 방송을 조금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하면 보통 이렇게 하더만,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잖아요. 그 뭐냐. 마이크 라인에다 이걸 꼽으면 상대방한테 또 잡음이 덜 나갈 수 있는 거야. 여러모로 유용하니까 알아두시라고. 그리고 이거 제거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스피커 소음 줄이기 뭐 이런 거 있어. 찾아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비싼 거 있잖아. 이거 제가 이미 보여드렸는데 실전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 내가 일부러 빗썸은 이동평균선을 안 잡아놨거든? 처음에 빗썸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15일선하고 60선이 뜰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릴게. 여기 이제 지표에 눌러.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동평균 눌러. 아, 잠시만. 이동만 쳐야 되겠다. 자, 이동평균 이거를 한몇번 눌러. 세 번만 더 누르면 되겠지? 난 다섯 개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맨 위에 것부터 톱니바퀴 가운데 걸 눌러요. 누르고 이제 7일선부터 잡는 거야. 7. 그리고 이제 모습.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 밑에서 세 번째 라인에서 빨갱이. 불투명은 이제 100%. 그 다음에 선 두께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고 나와. 지금 일단 보기만 해. 시간이 없으니까. 제거 영상 이거 차트 보는 거 보면 나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잠깐만, 이게 주황색인데 여기 좀 이상하네. 자, 일단 이거 주황색. 그 다음에 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제일 굵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61선. 이거 숙달 되면 금방 해요. 60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저 같은 경우 청록색. 이렇게. 불투명 100%. 제일 굵게. 사실 이거 세 개만 봐도 돼. 121선하고 241선은 사실 좀 없어도 되는데. 기네스펠라님, 요즘 병원 신세라 너무 힘드네요. 오랜만에 뵈서 다들 반갑고요. 대장님도 건강하시고 목소리 듣고 가니 기분이가 좋네요. 모두 대박 나셨을 거라 믿고 이만. 예. 아이고, 힘내시고요. 빨리 퇴원하셔야 되는데, 쾌유하셔가지고. 자, 그다음 121선은 이게 이제 아주 약하게 보면 되니까 그냥 100%만 해놓고 가늘게 해놓으면 돼. 가늘게. 121선하고 241선은 참고로 보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지침대로 만약에 이제 따라오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선마저도 저하고 맞추시면 제일 좋지. 그러면 제가 보는 거랑 여러분들이 보는 이동평균선이 맞아지잖아요. 자, 이렇게 그리니까 다 나왔잖아. 그 다음에 이제 닫으면 돼. 이렇게. 여기 위에 플러스 이걸 닫으면 돼. 자, 여러분 이제 세팅이 끝났잖아. 비트코인. 이거 30분 봉이고. 자, 1봉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거진 게 없으니까 너무 깨끗하잖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간격이 너무 넓어. 너무 넓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최소 21선이나 61선까지는 테스트하러 내려오는데 단기적으로 여기서도 보면 21선을 한번 깨고 내려왔잖아. 그쵸? 그럼 또 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번 정도는 여기를 건드리러 또 온다고. 그치? 이격이 크다는 거지. 이격은 이게 벌어진 정도를 이격이라 그래요. 이 선하고 가장 가까운 선에 뭐 벌어진 정도 이런 걸 이격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왼쪽에 갔을 땐 이격도가 적은 거고 이쪽으로 갔을 땐 이격도가 넓고 큰 거지.
근데 이게 점점 넓어지면 또 좁아지려고 그러고 좁아졌을 땐 넓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방향이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도모네스는 또 61.44 정도 되겠네. 코인 마켓캡. 아 이게 아니지. 내가 잘못 봤다. 트레이딩 뷰를 열어야 되는데. 트레이딩 뷰. 이건 BTC 콤마 D 누르면 된다 그랬죠. 야 거의 뭐 정확하다. 61.44 얘기했는데 61.48이다. 어잉? 뭐 더 이상 어떻게 내가 뭐. 이거는 뭐 그렇고 61.44.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지금 어? 저거 뭐 자주 안 봐도 돼. 어차피 지금 저 안에서 움직이는데 뭐. 이게 조만간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뭔가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위든 아래든 이제 한번 나올 거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기사 나갔고.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모니터 3대를 이제 연결을 오늘 케이블이라서 했는데 쿠팡이 좋긴 좋아. 아유 어저께 내가 깜빡하고 케이블을 미리 안 사놔가지고 새벽에 주문을 했거든요. 새벽에 이제 3, 4시쯤 주문했는데 아까 이제 저녁 때 몇 시야 한 7시쯤 케이블이 도착했더라고. 도착했고 그 조금 긴 선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은 제가 어떻게 연결했냐면 어쩔 수 없이 그래픽카드에서 두 선을 연결하고 메인보드에서 한 선 연결했는데 이 메인보드에 있는 그래픽을 쓰면 조금 떨어져 성능이. 그래서 그래픽카드에 있는 것만 세 대를 뽑아 써야 되는데 선이 하나가 지금 짧아. 하나가 없어. 그래서 그게 더 오면은 좋을 것 같고 그 지금은 이제 저기 뭐야 여러분들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컴퓨터를 이제 바꾸고 하는 그런 수요도 있을 텐데 지금 다른 것들은 사기가 괜찮아. 근데 잘못하면은 램 값이나 이런 게 좀 오를 수도 있어. 뭐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유를 모르겠대. 그러니까 강퇴당하고 유배당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뭐 심심해서 뭐 강퇴시키겠어? 내가 단체로 이렇게 한 200명 가까이 쳐낼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오늘 쳐낸 게 200명 가까이 돼. 거의 180명 정도 쳐낸 것 같은데. 근데 그 180명은 다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고 뭐 내가 왜 강퇴를 당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180명 중에 내가 잘못 클릭한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었어. 실수로. 그 사람 말고는 뭐 활동을 안 했던 공부를 안 했던 여러분들 내가 뭐라 했어. 내가 유튜브 댓글도 다 들여다본다고 했잖아. 매일매일. 어? 즉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뭐냐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스스로 나가진 않아. 그 얘기는 뭐야. 그냥 눈팅만 한다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눈팅. 뭐 남이 잘될 때 축하를 한번 해줘봤어. 유튜브 가서 어? 공부를 하고 좀 댓글을 달아봤어. 도대체 뭘 하는데 당신들은? 어? 근데 방송에 와가지고 지 뭐 강퇴 왜 당했냐고 다 따지고만 앉아있고 니네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시방새들아! 아 또 민원 들어오겠네 또 씨. 짜증나게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당신들이. 어? 예의가 적어도 있는 사람 같으면 있잖아 방송에서 이 지랄 안 한다고 쌍놈 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도 못대 쳐먹어가지고 씨. 어? 조용히 톡을 보내든 아프리카 쪽지를 보내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
뭐 하자는 짓거리인데 지금. 그러니까 당신들이 강퇴를 당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나 자신을. 어? 사령관이 있잖아.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필드에서 감독 겸 선수로 그렇게 뛰어댕기는 동안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뭐를 했어? 우리 카톡방에 있는 그 동료 훈련병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뭘 했나 생각해보라고. 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정신을 차리겠냐? 내가 그렇게 테이커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만. 어? 자, 오늘 요 정도 이제 했고, 이 와중에도 제가 어저께 컴퓨터 바꿀 때 어떻게 했어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무리해 준 거, 키웨스트 1, 2, 1대1 대화 온 거, 마지막까지 답 다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챙겨줄 거 다 해주고, 나는 그 새벽에 그 짓을 한 거야. 어?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 분인 거고, 한 명의 훈련병인 거고. 근데 방송 와서 지금 이 지랄 하는 거 봐봐. 내가 성질이 안 나겠나? 심지어 나는 밥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 거의. 담배 필 시간도 없어. 똥 쌀 시간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마치 무슨, 어? 깐난쟁이 그, 저기 봐, 젖꼭지 쭉쭉 빨아먹는 애기들처럼. 나도 젖 주세요. 나도 배고파요. 젖 주세요. 내가 그거 알아. 모르는 거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들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인원 정리를 하는 거는 내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오던 건데 계속 바빠지면서 어? 두 달치를 지금 한꺼번에 한 거야. 그래갖고 인원이 좀 많았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권리가 지속되면 둘린 줄 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적어도 있잖아. 방 안에 있으면은 생존 신고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생존 신고 정도는 해야지 예의상. 말은 너무 안 하더라도. 어? 그런 걸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내성적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 있는 거 나도 알아. 아는데 그렇게 내성적이면 딴 사람 잘 된다고 할 때 뭐 축하 한마디라도 좀 해주든가. 뭐 이런 걸 해야지. 그리고 방송 와서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좋아하겠냐? 더 안 풀어주지? 아휴,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봐. 방송한 사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기 와가지고 나 좀 봐주세요. 뭐 여기서 얘기하면 더 들어줄 것 같아? 그런 거 하나하나가 조인성이 없는 거라고. 내 말을 진짜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이가 이제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어? 나는 적어도 코인에 대한 방송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갖춰야 되는 거는 갖추게 내가 그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가장 제가 중점을 둔 거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을 1순위로 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공부를 했으면은 유튜브에다 뭘 느꼈다 뭐 한두 번이라도 적거나 내가 보면 맨날 적는 사람만 적어요. 어? 내가 댓글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나도 댓글 수가 늘어나면 힘들어. 왜? 다 읽어봐야 되니까. 내가 읽어보지도 않고 뭐 좋아요 누르는 줄 알아? 다 읽어본다고. 아, 이 사람이?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하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닉네임이 있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이런 걸 내가 다 체크하고 있단 말이야. 머릿속으로. 근데 성장하는 사람들이 보이는가 하면은 정체된 사람도 있고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3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그런 걸 내가 다 기억하고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안 그러면 어떻게 걸르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나는 그게 제일 내가 기분이 제일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걸 또 적용하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고 가족들한테도 그걸로 또 이렇게 어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막 이런 거 보면 나는 그게 너무 보람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물리네 뭐 어쩌네 그러고 어 어디 뭐 안티 활동이나 하러 가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프지.
답답하지 않죠. 010-2997-41 별풍선 자, 그런 거예요. 어? 내가 나이 지금 어? 내가 만약에 20대나 30대 이 방송을 했으면 내 방송 방향이 이랬을 것 같아. 내 명성을 높이거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했겠지만 어? 지금 내가 그런 거 이제 할 나이는 아니잖아. 어, 백희님 연속 구독 축하드리고 어, 별풍 땡큐. 백희님이 좀 요즘 바쁘셨던 것 같아. 어, 뭔가 좀 일이 있는 것 같고 어, 그래도 100번이 의미가 있는 거야. 100번이 이 100번 얼마 좋아? 100 얼마나 좋아 그지? 자 그래서 어, 강퇴를 당했거나 유배를 당했다고 해서 영원한 이별은 아닌데 영원한 이별이 되느냐 아니냐는 여러분들 손에 달린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행히 어, 감사하게도 어, 새 장비를 갖고 처음 방송을 켰는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고 그리고 나도 끝나고 또 모니터링도 해봐야 돼. 해봐야 되고 일단 유튜브 영상은 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 이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라가지고 그 안에 썸네일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또 이제 그게 또 생긴 거죠. 뭐냐면 이제 그 안에 내가 썸네일을 만들어야 같이 유튜브에 올리잖아. 그럼 난 끝나자마자 더 바빠지는데 이제 시간은 좀 세이브는 되겠죠. 그죠? 아 음질은 티가 나게 좋아졌다고? 아 그럼 다행이죠. 자 한번 저도 모니터링 해볼게요. 해품달 별풍 땡큐. 좀 내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뭐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조금 투자하고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환경도 좋아질 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2월 6일부터 윈도우만 한 대여섯 번 갈아엎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윈도우 있잖아 한 5년마다 한 번 갈아풀래도 그거 되게 짜증나고 일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에 한 달에 두 번씩 갈아엎었다고 컴퓨터도 이래저래 옮기고 다 아시죠? 그것만 해도 사람 미친다고 아주. 왜? 윈도우 깔면 다 다시 깔아야 되잖아. 세팅 다시 하고. 어? 하다못해 엑셀 같은데 위에 자주 쓰는 거 이런 것도 싹 바꿔놔야 되고. 내가 이제 숙달이 좀 돼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지. 전혀 안 하던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지도 못해. 어? 컴퓨터 바꿨다가 방송 접을 일 있어? 어.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이따 카톡방에서 만납시다. 너무 늦게까지 하면 자꾸 이제 민원 들어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진짜 더 성질 부리고 싶은데 내가 민원 때문에 소리 못 지르는 것도 많아 지금. 어?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면 자 빗썸 같은 경우도 제가 모아놓으라고 한 것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반등 나서 갔고 어, 그 다음에 MCI 같은 것도 한 따블 올랐지. SK0410SK 별풍선 퀴즈톡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 361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피르마는 그래도 생각보단 좀 많이 올랐네. 아 근데 얘도 만약에 이제 갖고 계시던 분 있으면 저는 던지는 게 낫다고 본다 얘는. 피르마가 지금 좋아서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여기를 뚫으면 좀 더 갈 수는 있긴 있어. 여기 잘 뚫으면 이제 250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지. 근데 나는 별로 저점에서 갖고 있는 사람은 들고 가도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타가지고 따블 먹을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 펭수 웰풍 땡큐. 카톡방은 어떻게 들어오냐? 내가 설명을 그 아프리카 TV PC로 들어가면 옆에 배너도 달려 있고 예. 그 뭐냐 그 퀘스트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거기 댓글에도 막 달려 있고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계속 얘기 드릴 테니까. 아,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 조금 이제, 이것저것 좀 안 맞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또, 저도 모니터링 해보고,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최적의 그 조합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이렇게 시청할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따로 할게 없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끝낼게요. 나 자신만 이렇게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좀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복이 아마 저절로 굴러 들어올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들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금 뭐 274명 나오고 또 로그인해서 듣고 있지 않은 그냥 듣고 있는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일하면서 힘들게 또 라디오 모드로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우리 또 훈련병들에게 수익 1048%의 축복 있으라 여러분의 덕화 물어가겠습니다. 모발 모발 바이바이. bye.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